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혁신 도시의 모습은 갖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주 여건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혁신도시에 새로운 둥지를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기관 가운데 6번째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나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식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급 안정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도인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출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도 속속 나주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달부터 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한전 KDN과 KPS도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혁신도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입주기관들은 속속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주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사는 것도 어렵고 교육시설 등 거주 여건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전 기관들이 속속 자리 잡는 혁신도시.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